지금 부동산 시황 잠깐만 보겠습니다. 제가 이쪽은 저번 주고요. 이쪽은 이번 주. 이렇게 붙여놓고 보면 편하고, 사실 0101 이런 것들은 또 사용, 보는 방법을 또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은 엑셀표 주간 흐름 같은 경우 저번 시간에 배웠지만 부동산 소장님께서 이제 정리해서 주시는 자료이기 때문에 한번 보는데, 저번 주에 상승했던 마산 하포구가 계속 상승했고, 회영구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회영구가 이쪽에 아마 밑에 있다가 이제 10위 안에 들어온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아, 마산 하포구가 오르면 마산 회원구가 같이 이렇게 따라 오르는구나. 하나의 군을 형성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지역을 잘 모르더라도. 마산이니까 똑같은 데잖아요. 창원시 안에 있는 구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진주는 조금 내려갔고요. 내려간 거는 이거를 이렇게 하자. 군산이 또 없어지고, 충주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천도 없어지고, 익산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안성의, 지금 안성이 또 3위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경기도 안에서 이게 지금 2000, 그러니까 안성이 경기도 안에서 지금 상록구 빼고는 이제 나온 건데, 안성이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구나. 그리고 항상 상승세가 생기면, 무슨, 뭐, 규제라든지, 그러니까 불이 타잖아요. 불이 타면은 이제 소방수가 와서 불을 끄는 거, 그게 규제 뭐 이런 게 들어오거나 그러면 확 꺼지지만, 이게 불이 타면은 계속 불이 이렇게 점점 줄어들잖아요. 확 꺼지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게 됩니다. 무슨 일이 없으면 계속 유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길은 계속 이동해 왔겠죠. 왜 수도권에 이것만 지금 그렇지? 그렇게 되면은, 수도권의 안성하고 가장 바로 붙어 있던 평택이 그동안에 올랐다가 이제 사그러지면서 안성으로 이렇게 불길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산불 효과라고 합니다. 산불 효과. 이제 부동산에 보면은 제가 만든 것도 있고 뭐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산불 효과예요. 그러니까 부룡님이 얘기하시는 갭매우기. 갭을 메운다. 이쪽이 이제 오르면 이쪽이 오르고, 이렇게 갭매우기로 들어가고, 제 똑부자 책에는 키마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흔들리지 않게 얘만 오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저기만 올라. 우리 집은 하나도 안 올라. 이런 얘기를 하는 때면 거기가 반드시 올라요. 그런 말을 잘 들어야 돼. 나는 왜안 오를까? 이러면은 왜 저기는 오르는데 왜 우린 안 올라?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관계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안산구가 또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강주 남구가 있었는데 서구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강주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고, 마산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 나온 게 뭐냐면 강릉. 아이고, 너무 지워진다. 지워진다. 이거는 너무 지워지니까. 뭐지,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다. 강릉, 이거 지워졌습니다. 창원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 창원시가 분위기가 좋구나.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구나. 그런 것들을 느껴야 돼요. 서구 완산구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서산이 나왔습니다. 서산이 매매 가격에서 상승하는 장으로 나왔습니다. 서산이 새롭게 등장했고요. 강릉도 새롭게 등장했는데 계속 봤으면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전주도 지금 좋아지는. 아,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창원하고 전주하고 그다음에 광주가 좀 좋구나. 그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좋은 거는 투자자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전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아,
아, 추다자가 샀으니까 올라긴 했어요. 원래 이렇게 오르는 장에서는 이제 실수요, 여기 같은 경우는 실수요장보다는 투자자들이니까. 아, 투자자들이 다 샀는데, 가면 버스 떠나요. 이러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이런 데도 가도 돼요. 가서, 물건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랄까, 지각비를 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각비를.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1억 주고 샀어요. 1억 주고 사가지고 지금 한 1억 2천 정도 오른다. 그럼 2천만 원에 대한 지각비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2억까지 오르면 이 사람은 1억 버는 거고 난 8천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에 대해서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어떤 얘기냐면 남들이 다 샀구나. 내가 가면 맨날 늦어. 맨날 가면 소장님이 그래. 아,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그 소리 진짜 2013년부터 들었어요. 하도 그 말이 너무 지겨워가지고. 너무 자꾸 막 그러시니까. 평촌에 갔더니 늦었대. 그래서. 아, 사장님 분당 물건 사갖고 왔, 분당, 분당 물건 사다가 늦었어요. 그럼 아 그러고 그냥 이러고 분당 가서 늦었다면 아저 미래 좀 사갖고 아니라고 늦었어요. 그냥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했거든. 하도 늦었다고 얘기하니까. 근데 늦었다고 얘기하는 건 이꼴 그러니까 부동산 소장님 말들을 잘 들어보면 늦었다는 얘기는 네가 조금 비싸게 주고 살 거야 이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빨리 가면 못 사요. 빨리 가도 못 사요. 왜? 떨려서 못 사요. 이게 하락장인데 어떻게 사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방장이 지금 활발하고, 지역별 시향 같은 경우에는 그 KB시세에서 나와주는데, 그냥, 여기가 좋아서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하나 이제 지역별로 하나씩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 마산 회원구 왜 올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마산 회원구 보니까 거래는 대체적으로 한산한 분위기지만 비규제 지역이고 2012년부터 신규 물량이 전무하여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아, 여기서 보면은 투자 포인트가 어떤 거예요? 비규제. 그다음에 입주 물량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투자자. 이세 가지 키워드가 있어야지 오른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아이 키우기가 좋다는 평이 많아 선호도가 높은 내서읍 일대 단지가 꾸준히 오른다. 아, 그럼 내서읍을 가야 돼. 내서읍을. 한번 내서읍을 가봅시다. 여기서, 아유, 이게 아니지. 부동산. 내서업을 가봐요. 누가 어디가 오르는지 제가 찾아드릴게요. 내서업을 가봅시다. 내서업을 가봅시다. 여기서 내서업이에요. 내서업 이렇게 돼 있어요. 내서업. 아 여기 있구나. 내서업에서 아이기 키우기가 좋은 데가 어디지? 제가 예전에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지방에서 집 뭐지 찾는 거 살기 좋은 곳을 찾는 게 뭐냐면. 내서업 여기 갔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어플로 써도 되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찾는 거 있잖아요. 파리바게트 딱 해요. 파리바게트. 서울은 뭐 옛날에 스타벅스 세권이라고 해서 스타벅스 찾고 그랬거든요. 인천 스타벅스 있는 데가 잘 좋은 동네예요. 인천. 인천 가가지고 스타벅스 찬이라고 진짜 힘들었어요. 예전에 한 5년 전에. 근데 파리바게트 여기서 보면 아 여기가 사람이 잘 사는 곳이구나. 아 이런 데가 뭐지 조금 거래가 되는 곳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 대부분 지금 보면은 1억 언더로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1억 언더. 1억 언더. 그러니까 공시지가 1억 언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를 처음 접한 사람들은 그 말이 모르겠지만 취득세가 공시지가 1억이면 1억 언더면 취득등록세를 1%로 내요. 그런데 만약에 공시지가 1억이 넘으면 저 같은 경우는 12%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를 한번 3개 현대를 눌러서 공시지가를 한번 확인을 해봐요. 아 여긴 1억 2천, 1억 5천이니까 안될것 같고,
더풀은가 보자. 더 찾는 방법이 있는데, 아, 여기는 지금 1억 언더예요. 지금 공시지가 보니까. 응. 그래서 내가 여기, 어머, 전세가 없나 보네? 전세 없다. 1314세인데 하나야? 아,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방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이 부동산에 안 올리고 뭐 벼룩시장 뭐 이런 걸로 이제 올릴 경우가 있어서 사실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실거래가를 보자. 이렇게 보자. 지금 막 떨어졌다가 지금 뭐 2월 달에 이거 하나 거래된 건데 어디가 이렇게 많이 거래가 돼서 이렇게 그 이쪽이 내수업이 올랐다라고 표현하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래가 많은 곳을 찾아야 돼. 거래가 많은 곳을. 아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거래가 많은 곳. 그래서 거래량 순 이렇게 거래량 순으로 이렇게 한번 보면 거래가 좀 많은 데가 어디지? 그리고 뭐 1,000만 원, 그러니까 1억 언더로 한번 그거를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근데 아 여기 맞네. 더풀은 맞네. 맞긴 맞네. 지금 다른 평형을 봤나 보다. 아 다른 평형을 봐서 그러는구나. 아 맞네 맞네. 아 맞네. 쭉쭉 오르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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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 이렇게 오르네. 지금 계속 계약을 하고 있네요. 저 여기 잘 몰라요.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고 여기 있었으니까 1억 언더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거래 현황을 이렇게 보고 22평 보자. 아, 월세 세팅을 많이 하는 데구나. 동별로 봐서, 동별로 볼 수가 없고, 이렇게 보니까, 아, 지금 전세가 많이 없나 봐요. 지금 보니까. 이게 보니까, 5층이, 이게 지금 보니까, 잠깐만. 여기서 5층이 108동 5층이 108동 5층이잖아요. 이거 왜안 보이지? 이쪽으로 가는 거? 아, 이쪽 이렇게 108동 5층 월세 빼고 108동 5층 108동 5층이잖아요. 이게 지금 보니까 108동 5층이 1억 3,800에 사서 1억 1000에 내서 한 갭으로 1,800만 원. 1,800만 원의 갭을 주고 산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동호수가 이렇게 되니까 지금 전세가 거의 없어가지고 지금 아마 전화해 보면 전세가 너무 없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눌 겁니다. 이렇게 초중고가 여기 있고 초중고가 있고 여기 아까 보니까 롯데마트랑 그다음에 여기 파리바게트 있고 그러니까 이쪽 라인으로 아마 전세가 거의 물량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를 믿을 수는 없지만 전세를 한번 보면은 전세 이게 전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예 없는 것들은 이게 이런 것들은 아예 없는 거고 전세가 이렇게 있고. 전세가 있는 것들이 있고, 뭐, 그런데 저는 직관적으로 찾는 방법 알려줄게. 전세 개수 줄어드는 거. 여기는 지금 안 나오는데, 핸드폰으로 보면요. 개수가 나와요. 개수가. 개수가. 그래서 저는 한그 전세, 만약에 갭 투자를 들어가면 전세 개수가 줄어드는 곳이 좋은 거잖아요. 없는 곳이. 그래서 그런 걸 찾기도 하거든요. 지금 근데 여기 전세가 없어. 이런 데는 전세가 아예 없는 거예요. 매물이 없는 거는 위에 이렇게 없을 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마산 회영구가 지금 내사업에, 이거 완전히 힌트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분위기가 그렇고 개항구가 좀 떨어지고 있어요. 개항구 떨어지는 것도 이유를 알아야 돼. 떨어지는 것도 이유를 알아야 돼요. 금리 인상으로 매수세가 주춤한 가운데, 근데 금리 인상이 얘만 인상이 아니잖아요. 전국적으로 다 인상이잖아요. 그걸 생각해보고 이유가 아닌 것들을 3기 신도시, 개항 신도시, 사전 청약 등 신규 분양 대기 수요 증가로 매매가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거는 그 소장님 의견인데 아니에요. 금리 인상은 다 똑같고, 사실 인천은 입주 물량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 수가 있고, 이제 전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합포업하고 지금 회원구 지금 전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똑같아요. 합포업 지금 방금 봤죠? 회원구 지금 천안은 지금 아니 천안이래. 창원은 지금 전세가 없어. 전주도 덕진구랑 완산구가 보니까 전세가 없어. 이렇게. 그리고 대덕구가 지금 나왔는데 대전이 사실 대전이 지금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전세가 대덕구가 없어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 전체적으로 지금 물건이 없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없는지 한번 합포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합포구 앞에 뭐 마산 이쪽 했으니까 근데 원주가 지금 그렇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 보자.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유입되면 인구가 꾸준하고 실거주자 매수 수요가 감소하는 반면 전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단계동과 단구동의 구도심 공시지가 1억 이거인 거 여러분. 정말 그런 것이 없더라도 돈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지식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구축 아파트를 매수하는 투자자들이 리모델링 후, 그러니까 집 고치고요. 전세 가격을 올려놓고 있으며 이런 단지의 전세 시세 상승을 주도한다. 이 리모델링 그 뭐냐, 업자 찾는 것도 진짜, 이렇게 투자자가 들어가면요. 그 업자들이 생겨나요. 세입자 전용 그 리모델링을 하는 업자들이 이렇게 생겨나거든요. 지금 왜 원주는 왜 전세가 오를까? 지금 아직 그 매매는 안 오르잖아요. 전세가 오른다? 전세가 오른다? 그러면 전세가 매매가를 이렇게 밀어 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전세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그러니까 원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주. 아까 원주는 그렇게 매매가 얘기는 없는데 전세가 지금 많이 오른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부동산 빅데이터로 보면 됩니다. 빅데이터. 이게 어디로 보면 되지? 가격 분석. 가격 분석. 강원도, 원주. 여기 매매도 오르고 있군요. 이그 순위만 안 오른 거지 뭐. 강도 원주시 이렇게 원주시. 지금 보면은 이게 또 밑으로 있는 게 떨어지는 거고요. 이게 지금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승하는 터닝이 됐던 게 2020년 9월이란 말이에요. 2020년 9월 머릿속에 좀 생각을 해 두세요. 2020년부터 이렇게 돼서 지금, 전세도 그나마 계속해서 모자르고 있고요. 매매도 이렇게 지금, 한번 상승하다가 지금 매매 그 분위기가 조금 매매 분위기는 다운됐지만 전세는 그래도 받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배웠던 KB 지수를 여기에 나타낸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프로. 그러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요런 게 요즘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지금 터냈던 2020년 하반기에 터냈던 이유를 보자. 그러면
대부분 지방은요, 입주 물량이 아주 중요한 팩트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원주. 보자, 보자. 분기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분기별로. 자, 여기서 보면은 이 분기별로 본 거예요. 분기별로. 지금은 좀만 더 줄여보자. 이게 없구나. 여기 지금부터 터널하면서 올랐잖아요. 여기 지금, 여기 4분기부터. 갑자기 물량 되게 많았다가 갑자기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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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여기가 이제 더샵이라는 게, 더샵 센트럴파크가 입주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거의 없죠. 입주 물량이. 그러니까 분양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보면은 예전보다는, 19년도 완전 죽을 뻔했어요. 진짜 여기. 왜요? 기업 도시에 물량 엄청 많았거든요. 막 500에 20, 막 이러고 나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렇게 한번 크게 물량이 들어오고 나서는요, 완전 시장이 무너져요, 솔직히. 이 무너져요. 여기 가격 분석하고 같이 보면 되는데, 무너졌다가 이거를 해소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물량이 없을 때, 이렇게 상승하는 기운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그 향후 물량도 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 여기는 지금 그, 나와 있지만 원주 더샵을 제가 원주 더샵 센트럴파크가 미분양이 났었어요. 미분양이 그때 우리 많이 사러 갔었거든요. 원주 가라. 그때 원주 가라가 2020년이에요. 이때였어요. 1분기 때. 왜냐면 없어. 왜냐면 2년 정도 입주 물량이 없어. 얘네를 극복하고 있어. 그러고 나서 돼서 여기서 분양권을 사서 기다렸죠. 그래서 지금 분양권을 보자. 84. 2억 정도 그 프리미엄 붙었어요. 2억 벌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이게 거꾸로 들어가는 거지. 지금 여러분들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이렇게 하면서 지금 왜 이렇게 오르지? 왜 그랬지? 그러면 대부분의 데이터는 사실 지금은 전세 물량이 2년이라는 텀이 사라져서 좀 안타깝긴 하는데, 왜냐면 2년이 4년이 돼버리니까. 그리고 입주 물량이 2년치는 확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미리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분양권은 좋은 게 뭐냐면 2년 뒤에 빚을 발해요. 물건이 없을 때 2년 뒤에 들어갈 때 프리미엄이 오르거나 또 전세를 마치기가 쉬워지거나 분양권하고 청약을 해서 내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전세를 마치는 거에 대한 것을 생각한다면 입주 물량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3차 시대에 입주 물량을 배우게 됩니다. 네.